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코너죠.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 전해드리는 휘핑 뉴스. 최휘의 이슈 브리핑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첫 소식은 아무래도 리튬 전지 공장 화재 관련 소식이군요. 경찰이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리슬 대표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부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 중 공장 관계자 3명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돼 노동당국의 조사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9시부로 아리슬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네. 민길수 지역사고 수습본부장은 오늘 오전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동종 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고요. 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전지 제조 사업장 500여 곳에 긴급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고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신원 확인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네. 현재까지 사망자 23명 가운데 3명의 신원만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부검 등을 통해 DNA 일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 씨,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 씨,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이렇게 3명의 한국인 남성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사망자들은 시신 훼손이 심해서 앞으로 수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또 사망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유가족의 입국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또 경찰은 총 23명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자, 임시분양소 지금 오늘이 이틀째인가요? 이틀째 운영 중이죠? 네. 어제 오후부터 화성시청 로비에 합동분양소가 마련돼 이틀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고 후 처음 마련된 분양소인데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분양소가 영정과 위패 없이 국화꽃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23명 네. 사망자 중 3명 외에는 아직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기 네, 때문입니다. 네. 네,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 분양소를 찾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른 아침에는 아직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이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한 유족은 국화꽃을 재단에 놓은 이후 벽에 기댄 채 오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유, 예. 이곳 화성시청 임시분향소 외에도 경기도 수원광교의 경기도청 1층 로비와 의정부 북부청사 등에도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소식은 북한의 도발인데요.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비행 도중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파편 조각이 최대 250km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미사일에서 연기가 많이 났고 비정상적인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 추진체 문제로 발사가 실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북핵 대표가 통화를 해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3국은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북한이 어젯밤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죠? 맞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오물풍선 살포고 이틀 연속 이루어진 거죠.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오물풍선은 250여 개로 확인됐고 네.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습니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이 종이 조각으로 위해 물질은 없어 보이고요. 풍선 낙하로 인한 재물 손괴 등 보고된 피해도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풍선 적재물 무게가 10kg가량 나가는 만큼 이 풍선이 하늘에서 급하강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오물풍선 때문에 항공편 운항도 지연됐다고요? 네.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인천공항 국내외 항공기 수십 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회항했습니다. 아이고, 회항까지요? 네. 네. 이 항공기 엔진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제가 된 거고 4시 44분부터 운항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고요. 다만 이 탈북 단체들이 계속 북한으로 전단이나 쌀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에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아유, 이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국회로 가볼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오후 2시 여당목 국회의장과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대정부질문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7월 5일에 열리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은 7월 8일, 국민의힘은 그 다음 날인 7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참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장 자리는 후보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게 됐네요. 네. 여당목 국회의장 후보로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이 후보의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상임위원장 후보도 전해드리면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원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는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인선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고요. 네. 외교통일위원장은 4선 안철수와 3선 김석기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네. 단독 입후보한 상임위원장 후보들은 박수로 합의 추대가 되고요. 국회 부의장과 외통위원장 후보는 투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코치 두 명이 제자 유소년 선수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건은 올해 3월 손 아카데미의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벌어졌어요. 네. 피해 아동 A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고소를 한 건데요. 네. A군 측은 경기에서 진 뒤 코치로부터 일부 다른 선수들과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주신 내용은 고소를 진행한 그 유소년 선수 측의 주장인 거고 손흥정 감독 측의 또 반대 입장은 또 뭡니까? 있겠죠. 네. 네. 손 감독은 A군 측에 사과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어요. 입장문을 냈는데요. 여기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고 네.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시대 변화와 법의 기준을 잃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네. 또 합의 진행 과정을 두고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손 감독은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 측은 사과도 없이 합의 조건을 제시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수억 원은 허허 예 네, 맞든,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소식은 어떤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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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곧 열리는 파리올림픽 골프 해설위원으로 출력한다고 합니다. 아, 예. 네. 박세리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2024 파리올림픽 KBS 골프 해설위원으로 출격합니다라는 글을 직접 올려 밝혔고요. 네. 선수들에게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용기가 필요한 만큼 모든 선수를 위해 응원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네. 또 저 역시 2024 파리올림픽의 생생함과 감동의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네, 그 와중에 아주 의연하게 네. 이렇게 또 자기 행보를 밝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앞으로 꼭 30일 뒤면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제33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네. 개막식은 현재 시간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2시 반에 열리고요. 네. 파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센강에서 펼쳐집니다. 센강 주변에 마련된 객석에만 60만 명이 모여들 걸로 예상하고 있대요. 네. 사상 최대 인원을 수용하는 축제장이 될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뭐 고개사나 수상 교향 악단 등 화려한 퍼포먼스가 많이 준비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막식도 생생하게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 최대 14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게 다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의 선수가 출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쩐지 적다 싶었어요. 네, 그렇죠. 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보다 90명 적은 수입니다. 아하. 우리 선수들은 양궁과 펜싱 등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아, 금메달을 안겨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부상 없이 후회 없는 경기력을 펼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래서 뭐 아바의 노래도 있잖아요. 위너 테이크스 이런. 그런데 우리가 1등만 기억하지 말고 2등, 3등 그리고 뛰어준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네. 파리에 이제 선수촌에 에어컨이 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 건강, 네. 건강 해치지 않고 무사히 하여튼 잘 네. 싸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휘핑 퀴즈가 남아있군요. 네. 휘핑 퀴즈 드릴게요. 맨발 투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 박세리 씨가 7월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에서 골프 해설위원으로 등반할 거란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번 하계올림픽의 개최지가 어딜까요? 너무 쉽죠. 그래서 보기는 없습니다. 아, 나라명인가요? 도시명인가요? 도시명만 보내주셔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원래 그 개최지를 도시로 표기하니까 도시가 네. 맞는 거겠죠. 네. 네. 아, 주관식이구나. 네. 주관식이. 자, 그럼 힌트 요정 아, 나와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무겁게 나와 있는데 오늘도. 네. 근데 네. 오늘은 좀 품격 있게 힌트를 드리려고. 아, 좋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이거 좀 약간 그 산티나게 할 줄 알았는데 또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오늘은 아닙니다. 자, 나가는데 좀 몇 개 나가요. 네. 일단 이 도시는 에펠탑이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아하.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세 번째, 센강이 흐르면서 향송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두 글자죠? 두 글자입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건 런던은 아닙니다. 런던은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품격 있는 힌트네요. 전에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저주는 힌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 샵 0945 우물전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 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이번 하계올림픽의 개최지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희 아나운서랑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드라마 파리의 연인 OST 중에서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디 연인이라고요? 선곡 너무 좋네요.